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저 오늘은 뭘 그릴 거냐면요. 좀 재밌는 걸 가져와 봤어요. 저희 반 학생이 그려달라고. 이렇게 생긴 말. 이게 여기가 불도 들어와요. 제가 모아서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왔죠.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일단 제가 재료부터 먼저. 와, 이거 진짜 새 걸로 나갔는데. 실제 제가 쓰는 팔레트거든요. 이거는 다 제가 관리하고 제가 짭니다. 제가 쓰는 것들입니다. 저는 신한 SWC 를 사용하고요. 32색을 짜놓고 뭐 이런 데에다가 남는 색깔을 짜놨는데 관리를 제가 제대로 안 하면 좀 그렇네요. 그리고 포스터 컬러는 두 종류를 사용해요. 신한 거죠? 얘는 미션 매트 화이트인데 제가 따로 짜놨어요. 통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는 물감에다가 화이트 타서 섞을 때, 얘는 마지막에 화이트 찍어서 올릴 때 사용합니다. 저는 이 정도 사용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게 색깔 자체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분홍빛? 노랑빛? 너무 그런 색만 했나? 싶지만 제 마음이니까요. 일단 이 화이트는 할 때마다 약간 섞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묽게 처음에는 나오기 때문에 신한 컬러입니다. 모든 색에 화이트를 타서 쓰나요? 라고. 뭐 그렇진 않아요. 물감량을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감이 아무래도 빨리 닳기도 하고 물량 물감만으로 조색을 하다 보면 그래서 화이트를 좀 많이 타는 것도 있고 화이트를 타면 색깔이 이뻐져요. 화이트에 퍼머넌트 옐로우를 살짝 타고 이게 물이랑 물감량이 좀 많기 때문에 팔레트 끝부분에다가 살짝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랑 물감을 아끼면 안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옐로우에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살짝 섞어서 노란빛으로 물들여줍니다. 퍼머넌트 레드를 살짝 타서 약간 분홍빛을 내줄게요. 색은 아까 썼던 화이트에 옐로우, 그리고 옐로우 딥, 그리고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만 화이트에 타서 쓰고 있습니다. 물감이 모자라면 계속 만들어주세요. 이제 대충 요 말 부분을 칠했는데요. 얘를 뭐 겉을 진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막 유리같이 투명한 게 아니라 반투명 정도의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요 안쪽을 약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안쪽, 겉보다는. 그래서 겉쪽에 이렇게 발라놨고 이 안쪽에서 아까 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불도 들어와요. 약간 분홍빛으로 나오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약간 불빛을 내주기 위해서
오페라를 살짝 발라줄게요. 잘 안 쓰는 색이기도 하죠. 오페라랑 로즈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색을 다 칠했으니까 이 안쪽 어두운 부분, 제가 어둡게 하겠다는 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것은 색을 약간 화이트에 험한 바이올렛을, 그다음에 라이트 레드를, 그다음에 이거 반다이크일 거야 아마. 어, 완성. 바이올렛 조금 더. 보랏빛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랑 물감이 좀 많으니까 화이트 끝에다가 덜어주신 다음에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서 그리세요. 서서 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닌가? 서서 그리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나? 아무튼 저는 입시 내내 계속 서서 그려가지고, 근데 또 자세도 진짜 안 좋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다리 한쪽을 의자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한쪽만 틀어져서 이거 고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고쳐지진 않았어요. 거의 매주 밀리치료 받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의식해서 자세 똑바로 잡고, 뭐 그림 그릴 땐 어쩔 수 없으면 공부하는 시간이라도 삐딱하게 앉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다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가 색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떨 때 노란빛을 쓰고 어떨 때는 그냥 안 노랗게 쓰냐 이러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뭘까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노란빛으로 할 때는 그림이 약간 산만할 때 통일감 주듯이 밑에 베이스를 싹 깔아놓고 가면 난잡해 보이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체 그릴 때나 이럴 때도 노란빛을 많이 쓰긴 하지만 안무를 갈 때는 더욱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빛을 쓰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딱히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많이 보고 관찰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 보고 그리잖아요. 보고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찰. 학생들이 많이 보고 안 그려서 보고 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 있는 걸로 계속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니까, 시험관은 어차피 못 보고 그리니까 저는 학원에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그릴 때 좀 관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이제 시험장 가서 내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시험장 가서 못 보는데 왜 보고 그래요?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 게 없으면 기억나는 것도 없거든요. 그죠? 이 어두운 부분 칠한 거는
아까 전에 여기 컬러에다가 화이트를 빼고 나머지 색깔들을 늘려간 거예요. 얘는 보라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얘는 라이트 레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A few minutes later. 초등학생은 살짝 슬퍼서 변화를 줄게요. 제가 댓글을 가끔 보면 제 입시 때 썰 들려달라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옛날 일이라 말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저는 되게 재밌게 입시를 해서 입시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저는 맨날 집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진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전 너무 재밌어서 그냥 지금도 맨날 집에서 그림 그리는데 즐겨야 잘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줄 모르고 붙어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내 기억이 너무 옛날 일이라 왜곡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냥 제가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걸 잘 못 참아서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악에 받쳐서 밤을 샌 적도 많죠.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나요? 다 그럴 텐데.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유튜브를 잘 못 찍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 거 영상 보고 혼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희대 합격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를 딱 보고 진짜 열심히 찍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뭘 해도 될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아, 이제 이 친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이트에 카드뮴 오렌지를 섞어서 조개에게 발라줄 거예요. 레드를 살짝 섞었습니다. 카드뮴에 오페라를 살짝 타서 약간 쨍하고 예쁜 색감으로 발라줄게요. 영롱하네요. 색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엄청 얇게 만든 오페라로 말 위에다가도 살짝 얹어볼게요. 색깔이 예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얇게 올리면 막 그렇게 번지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올렛이랑 라이트 레드를 섞은 컬러를 가지고 이 안쪽에 칠해줄게요. 로즈랑 카드뮴을 섞어서 이 끝쪽도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밝은 객체를 그릴 때는 어두운 색을 빨리 이렇게 넣어줘야 그림이 금방 끝납니다. 지금 브라운 레드랑 바이올렛 섞어서 이렇게 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약간 파란 빛의 조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세루리안을 바이올렛과 살짝 섞어서 안쪽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초록색깔 친구가 들어올 거라서 퍼머넌트 그린이랑 아까 만들어놨던 색깔을 살짝 섞어서 화이트도 살짝.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색은 퍼머넌트 그린, 세루리안 블루,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탔습니다.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남겨가면서. 비리디안 그리고 세루리안 블루를 같이 섞어서 이 부분을 찝어줄 거예요. 이 조개 안에서도 진한 부분을 톡 찝어주시면 좋아요. 카드미움 오렌지를 여기에 살짝씩 넣어줄 거예요. 오페라의 퍼머넌트 레드를 좀 타서 색을 좀 진하게 써볼게요. 오페라를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쁘네요. 이렇게 쓰니까 새로운 발견. 자, 이제 이 친구를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은은한 보랏빛 자개 느낌. 뭔가 색깔이 이게 많다 보니까 5만 색을 다 쓰게 돼. 이 색은 로즈에다가 바이올렛을 살짝 탄 색깔입니다. 여기 레드를 살짝 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화이트에 바이올렛만 타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정도 발라주고 다음은 이 친구를 그릴 거예요. 뭔가 스펀지밥에서 좀 본 듯한. 지금 이 친구는 조금 더 보랏기가 돌긴 하는데 약간 붉은 느낌으로 가줄게요. 퍼머넌트 레드에 이 비리디안을 살짝 타줄 거예요. 진한 부분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가 투명하게 약간 비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맑게 가보겠습니다. 맑게.
이제 마무리로 화이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화이트는 아까 말했던 요 미션 화이트, 매트 화이트입니다. 저는 세필붓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사선붓으로, 사모붓이죠? 사모붓으로 화이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번 시간에도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